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용을 보시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활동이라고 써 있는데, 그 활동은 그뭐 액션.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엑서사이즈로 볼 수가 있죠. 엑서사이즈.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떤 스스로 뭐 경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활동을 중요시하는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 내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직원들의 조직 몰입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 발전과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 자유로운 의사소통. 조직 몰입이라는 건 거기에 저 어떤 인게이지먼트를 열심히 하는 거죠.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는 거죠. 기업 발전과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 그렇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의사소통이란 무엇인지 작성해 보고 일 경험 중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생각하여 보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 생활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일 경험, 어떤 직장이라든지 어떤 저그 업무의 경험 중에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자신이 생각하는 의사소통은 무엇인지 작성해 봅시다. 여러분들 좀 각자 생각해 보시고, 생활에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부장님이 회의 도중에 업무 보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중지시켰던 점, 이런 거. 저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어도 그저 직장도 다닌 적이 있는데, 대부분 직장에서는 업무가 어떤 지시로 내려오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일,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지시를 받으면 뭐 짜증도 나고 좀 힘들죠. 위에서는 당연히 그냥 이제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뭐 환경이 녹록치 않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일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어떤 조정 같은 것도 이제 사실은 필요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또뭐 동료한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뭐 저도 그 일을 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 사는 데서 이제 갈등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죠. 직업 생활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란 무엇일까?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지 않는 것. 그렇죠? 어떤 다른 사람 입장을 갖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사례 적으시고, 입장을 배려해가지고서 뭐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 이제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죠.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의 의미, 의사소통의 사전적 의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원래 뜻은 상호 공통점을 나누어 갖는다로 라틴어 커뮤니, 공통 공유에서 나온 말이다. 의사소통이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전달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며, 어떤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서 정보, 감정, 사상, 의견 등을 전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보뿐만이 아니라 감정, 그렇죠? 어떤 필링, 사람 뭐저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달이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받아들인다. 그것이 의사소통에 포함이 된다. 일 경험에서의 의사소통의 의미, 일 경험에서 의사소통이란 공식적인 조직 안에서의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공식적인 조직 안에서의 의사소통이다. 뭐 일할 때 의사소통하는 건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공식적인 조직 안에서의 의사소통이다. 일 경험에서 의사소통의 목적과 기능. 일 경험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인다. 두 번째, 조직 내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죠. 세 번째, 조직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네 번째, 구성원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설득한다. 요약하면, 일 경험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이란 조직과 팀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원 간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또 감정은 빠졌습니까? 감정은 빠지고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걸 중점적으로 하는데, 뭐 감정도 전달이 되겠죠. 사람 사는 데서 감정이 전달이 또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조직 특성상 의사소통은 집단 내 기본적 존재 기반이자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기능이라 할수 있다. 몇 줄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일 경험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 일 경험에서 의사소통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좁혀주며 선입견을 줄이거나 제거해주는 수단이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부하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구성원 간 공감이 증가하고 조직 내 팀워크가 향상된다. 향상된 팀워크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능률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일 경험이 결국은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이 되는 건데, 잘 이루어지면 어떤 지각의 차이를 좁혀준다. 선입견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능률이 향상이 되는 거죠. 팀워크가 향상된다. 그렇죠? 여기 보면, 메시지 얘기도 나오고요. 의사소통의 어떤 핵심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서로 태도, 지식, 지각, 경험, 기술, 스타일, 문화, 가치가 다르다. 그렇죠? 지각은 뭡니까? consciousness, 뭐 perception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consciousness. 자기가 어떤 필링도 포함할 수 있다고, 감정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람이라는 게 어떤 스스로의 어떤 개별적으로 다 개인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느끼는 바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그런 것이 지각의 차이다, 컨셔스니스의 차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말하는 사람은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걸 해석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메시지를 갖다가 해석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메시지가 주고받고 해가지고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의사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입사 8년 차 K 대리는 쉽게 이해되는 깔끔한 기획서로 최근 상사에게 공개적인 칭찬을 받았다. 평소에도 회의록, 기안서 같은 문서 작성에 강점을 보인 K 대리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같이 일하면
의사소통의 수월한 팀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의사소통이란 면대면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장에서는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니까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것만이 의사소통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수단이 있다.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문서도 될수 있고요. 문서. 그다음에 뒤쪽에 뭐 사례 같은 걸 보면 광고 어떤 문안? 광고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걸? 광고 어떤 프레이즈가 있죠. 프레이즈. 그렇죠? 어떤 여기서는 어떤 회사를 선전하기 위해서 카피라고 하나요? 카피?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것들도 어떤 글로서 전달되지만 그게 어떤 중요한 또 의사소통 수단의 하나다. 그렇죠? 광고하는 경우에는 글로서 어떤 회사에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글쓰기 같은 게또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글이라는 것도 어떤 의사소통의 어떤 하나의 형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서 사례가 있는데, 의사소통의 종류라고 해서, 여기 사례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면을 하는 것도 있고, 메모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전화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일 경험이라는 건 조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문서적 의사소통과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의 의미라는 거는 문서를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 판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하는 거다. 문서를 읽는 것도 되고 읽고 이해하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작성하는 것도 어떤 중요한 능력이다. 여기서는 예산서, 주문서, 그다음에 기획서, 그렇죠? 공문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이런 범주 안에 포함된다. 문서적인 측면의 의사소통 부분,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 문서적 측면으로서 의사소통의 특징이 있는데, 문서적인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비해 권위감이 있고, 정확성을 기하기 쉬우며 전달성이 높고 보존성도 크다. 문서적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자를 수단으로 하는 방법이지만, 이 또한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문서적인 방법은 때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혼란과 곡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하고 잘못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언어적인 측면,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의 의미, 언어적인 측면, 경청 능력과 의사표현력. 굳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사람은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자신의 일상에서 75%의 시간을 사용한다.
언어라는 게 여기서 말, 저, 어떤 랭귀지가 아니라, 저희, speaking,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speaking, talking. 말하는 거.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꿈, 경청 능력, 의사 표현력. 그렇죠? 언어적인 측면으로서의 의사소통의 특징. 구어라고 보는 거예요. 구어. 버발. 그렇죠? 버발.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여타의 의사소통보다는 정확성을 기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결점이 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반응이나 감정을 살필 수 있고 그때그때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으므로 유동성이 있다. 또한 모든 계층에서 관리자들이 많은 시간을 바치는 의사소통 중에서도 듣고 말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점에서 경청 능력과 의사 표현력은 매우 중요하다. 경청을 한다. 주의 깊게 저, 뭐 듣는다. 그런 뜻이죠. 또, 저, 강조하는 게 있죠. 일 경험에서 필요한 기초 외국어 능력의 의미. 기초 외국어 능력이란 기초 외국어 능력은 외국어로 된 간단한 자료를 이해하거나 외국인의 간단한 의사 표현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기초 외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일 경험에서 요구되는 기초 외국어 능력은 그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간다. 그렇죠? 그뭐 문서 작성, 의사 표현. 그다음에 뭐또 경청 등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기초적인 외국어로서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 일 경험 중 관련된 컴퓨터나 공장의 기계에 적힌 간단한 외국어 표시 등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사소통의 어떤 커다란 그 분류랄지 하여튼 그 의사소통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